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에서 나온 프라모델 신제품 HG 마징가 제로 인피니티 좀 조립해보겠습니다. 국내 출시일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이었고요. 발매 정가는 66,000원이었습니다. 이 박스 아트부터 원작 마징가 Z와 다르게 이 상당히 악마들 같은 이런 분위기가 강해진 이 입이 벌려진 모습이 더 위화감이 느껴지게 만드는데요. 이 원작 자체가 암울한 내용이고 이 마징가 세계관에서 이 친구가 최강자의 역할이다 보니까 이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여실히 표현한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의 완성품 형태로는 많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이게 프라모델 형태로는 처음 제품화 된다고 했을 때 나름 기대가 컸었습니다. 예, 박스 옆면 보시면 이 제로 스크랜더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언 커터 펀치 양옆에 칼날을 다룬 모습이죠. 바로 옆에 로켓 펀치 설명도 나오고요. 이 관련한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브레스트 파이어 발사하는 포즈도 나와 있고요. 바로 옆에 이 포즈를 보시면 7개의 차크라를 개방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착한 놈 같지는 않은 이 나쁜 놈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입이 열리는 기믹이 있다. 예, 바로 옆에 또 나와 있네요. 오, 이게 뭐지? 반대쪽 박스 옆에 보시면 예, 습식 데칼이 들어있네요. 이 인피니티 줌 시리즈에 스티커도 이게 흔하지 않았는데 예, 습식 데칼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 발매됐었던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예, 마징카이저, 게타 드래곤, 예, 강철로봇 지그. 이 지그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예, 오프라인에서 팔질 않더라고요. 바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예, 부품 런너가 15장으로 이게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만 이게 안 쓰는 정크 부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로 스크랜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짜 부품이 4개 이렇게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예, 이런 느낌입니다. 예, 액션 베이스 4하고 5 이 두 개 스탠드 동봉되어 있습니다. 예, 폴리캡도 들어있고요. 이게 이번 제품에 특별히 포함된 이런 습식 데칼인데 예, 문양 같은 것도 새겨져 있고 이렇게 뭐 한자가 되게 많고 마징가 뭐 예, 쿠로가네 이런 것도 보이고 밑에 이렇게 자잘한 이런 쿠션 마크 같은 예, 이런 작은 데칼들도 보입니다. MG가 이게 MZ 마징가 Z라기보다는 MG 세대가 먼저 떠오르는 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나믹 캐릭터 데칼 1번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예. 뭐 이게 2번 3번 예, 발매 계획이 있나 봅니다. 이 설명서 보시면 첫 장은 이렇게 이 박스 아트하고 동일하게 제로의 이 얼굴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뒷면에도 박스 패키지에 나와 있던 대로 이렇게 무장 설명, 예, 박스 옆면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옆에 또 여러 가지 옵션 파츠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예, 이런 작은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아, 이 제품 처음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었던 팔이 이게 상당히 얇게 나와가지고 그냥 보기에도 얇잖아요. 이게 어깨나 팔뚝에 비해서 허벅지도 그렇고 이게 기존 부품을 그대로 다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만들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설명서 안쪽 보시면 부품 설명서에 이렇게 X자가 쳐져 있는 모습, 정크 부품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설명서 살펴보니까 예, 설명서 내용이 큼직큼직한 이게 그림도 크고 예, 해서 보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또 노안이 진행 중이라 글씨가 작으면 또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아, 이 부품 수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금방 만들 것 같으니까 바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예, 머리는 역시나 이 파일더, 예, 마징가의 상징 이 파일더부터 조립을 하게 되고요. 이 골드 표현을 하는 부품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예, 이게 반다이 특유의 골드 컬러라 가지고 예, 건담 마커 EX 옐로우 골드 색깔로 예, 터치를 해줘 봤습니다. 첫 번째 부품은 머리 옆쪽에 이 뿔하고 눈이 붙어있는 부품이고요. 이 슈퍼로봇이긴 하지만 HG 144분의 1 스케일인지라 예, 부품이 작긴 작습니다. 그래도 부품 분할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예, 머리만 완성했는데도 예, 뭔가 뿌듯하네요. 예, 확실히 팔 조립할 때도 예, 확실히 부품이 좀 작다는 이런 느낌은 들고요. 이 팔의 상박 부분은 기존 제품하고 동일한 구조이고요. 이 어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신규 구명이라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 기존 마징가 제품들하고 다른 이런 신규로 새로운 관절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이 팔뚝 부분도 어깨처럼 신규 구명이라 이 부품 분할도 잘 되어 있고 이 조립하는 손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방향성이 있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예, 조립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 양팔은 역시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예, 다리 같은 경우는 기존 시리즈하고 예, 아쉽게도 조립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점을 찾아보자면 그래도 역시나 예, 역시나 신규 금형 조립하는 이 맛을 예, 들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부품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이 특유의 이 전면 스커트 쪽 장갑이 예, 다리 쪽에 따로 붙어 있는 것도 기존 시리즈하고 동일합니다. 다리 양쪽도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예, 가슴 부품 쪽은 기존 마징가 Z보다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지 확실히 조립할 때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부품 분할, 예, 신규 구멍이라 잘 되어 있고요. 허리 관절 결합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뻑뻑합니다. 가슴의 박렬판은 볼 관절로 결합하게 되어 있고요. 이 특유의 몰드에 이 클리어 레드 부품으로 덮어서 상당한 입체감을 줍니다. 예, 박렬판 꽂아놓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예, 역시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허리만 조립하면 소체는 완성인 것 같습니다. 부품 분할이 제법 이쪽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 골드 마카를 칠해준 이 부품, 예, 이 부품을 결합해 주겠습니다. 네, 예, 바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아, 예, 크고 아름답네요, 확실히. 아, 마지막 제로 스크램더 조립인데요. 아까 런너샷에서 보셨겠지만 부품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먼저 먹선을 넣어준 상태고요. 이 인피니티즘 시리즈 치고는 이 몰드도 적당히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예, 조인트 파츠만 조립하고 연결해주면 예, 모두 완성이고요. 제로 스크램더 무게가 아, 상당합니다. 예,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HG 마징가 제로 인피니티즘 완성해 봤습니다. 가조립, 먹선, 일부 골드 부품은 건담 마커 EX 옐로우 골드로 부분 도색 해줬습니다. 아, 이 외형 부분이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인데요. 아, 역시나 페이스 마스크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이 한몫하는 듯 합니다. 이 더불어 기본적으로 장착된 이 아이언 커터의 조형도 날카로움이 잘 살아있는 듯 하고요. 예, 신규 금형인 팔뚝 부분과 이 다리 하단부의 부품 분할이 검은색, 은색으로 이렇게 잘 구성된 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뒷모습도 역시나 이 제로 스크랜더의 이 포스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동성 살펴보자면 머리가 이 생각보다 앞으로 잘 숙여집니다. 이 뒤로 젖히는 각도 상당히 크고요. 이 어깨 관절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기존 시리즈하고 동일하지만 이 올리는 기믹이 추가가 돼가지고 가동폭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팔뚝도 2단으로 접혀서 거의 180도 가까이 접히고요. 네, 허리는 앞뒤로만 소폭 접히는 정도입니다. 아, 이 다리도 팔뚝처럼 이 2단으로 접히는 구조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가슴의 박렬판은 볼 조인트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제로 스크랜더의 경우 볼 관절로 연결된 조인트 파츠를 이 제로의 등 뒤에 있는 이 홈에 끼워 장착해주면 됩니다. 홈에 연결하는 이 모양이 원형이다 보니까 이 각도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다시 봐도 묵직하네요. 예. 확실히 무게가 뒤로 쏠려가지고 자립이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아, 이 액션 베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징가 제로의 이 고관부 사이에 예, 딱 맞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아, 그래도 확실히 이 무게가 제법 돼가지고 베이스가 덜렁덜렁 거리긴 합니다. 아, 이 제로 스크랜더형 조인트 파츠가 하나 더 들어있어가지고 액션 베이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액션 베이스 밑에 이 베이스는 하나인데 예, 연결하는 스탠드는 5, 6 하나씩 더 들어있어가지고 예, 제로 스크랜더의 조인트 파츠를 분리한 후에 이 액션 베이스에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 동봉된 손 파츠, 예, 양손 두 쌍과 오른손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예, 이 기본적인 주먹손 한 쌍, 이 움켜잡는 듯한 편손 한 쌍, 편손 오른손 하나, 이게 악수하는 그 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악수하는 오른손 하나, 예, 이렇게 손 파츠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로켓 펀치의 이펙트용 파츠들도 들어있는데요. 이 펀치를 분리하고 분리한 팔 상박에 동봉되어 있는 남은 팔 파츠를 붙여주고요. 이 하박 부분에는 이 발사 이펙트 파츠를 붙여줍니다. 이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맞춰서 끼워줘야 되고요. 이 동봉된 액션 베이스 부품들로 이렇게 포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기존 발매된 인피니티 줌 시리즈의 첫 제품인 마징가 Z를 꺼내봤는데요. 이 확실히 제로와 Z의 체급 차이가 제법 납니다. 이 허벅지 부품 동일한 금형인 거는 이게 바로 눈에 들어오시죠? 예. Z는 이제 팔이랑 다리가 보라색이라 좀, 예. 보통 파란색 이렇게 컬러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엔 그레이트 마징가도 꺼내봤습니다. 아, 이 그레이트가 꽤 컸네요. 그레이트가. 오래간만에 꺼내봐서 그런가? 이거 원래 이렇게 컸었나? 예. 이 친구도 이게 팔뚝이랑 다리가 보라색이라 가지고 왠지 좀 고무장갑 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좀 어색하긴 합니다. 예, 마징카이저가 제가 없어 가지고 예, 같이 세울 수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HG 마징가 제로 인피니티 줌 조립해 봤습니다. 발매 전부터 이 팔이랑 허벅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직접 만들고 나서도 보니까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허벅지는 이 역삼각형 체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려니 한데, 아, 이 팔은 너무 얇아가지고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예, 그래도 제로 스크랜더를 포함한 이 유형 자체는 상당히 멋이 있어가지고, 예, 구입한 거를 나름 후회하지는 않는다. 예,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